이번 울산박물관 동행 조금은 낯선 그러나 익숙한 특별기획전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해서 마련한 전시입니다. 울산에 살고 계시는 11개국의 다문화 가정을 직접 조사해서 그들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이야기들, 울산으로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정착하면서 겪게 된 다양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과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와 바람, 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교류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된 전시입니다. 제1부는 인연, 새로운 시작이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인연이라고 하면 태어나는 것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인연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여기 울산에 정착하게 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인연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어떤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됩니다. 이분은 어울림, 낯설고도 익숙한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는 구성이 돼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3부는 동행, 나, 너,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분들이 가지게 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이들일 겁니다. 다문화 2세대의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와 바람,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1부에는 케빈 조셉 포프 씨의 웨딩 케이크 장식과 커팅 세트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케빈 씨는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부모님은 한국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안한 마음에 커팅 세트와 케이크 장식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걸로 그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전통적으로 그 케이크를 커팅을 하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 이제 해나가는 첫 번째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그 어머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그리움이 케빈 씨에게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산두유 발빈덜 싱 씨의 반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만난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대답을 주시지 않았고요. 대신에 인도로 잠시 돌아가야 되실 때 서로 기억할 만한 어떤 물건들을 서로 교환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성분이 마침 손에 끼고 있던 친구가 선물해준 반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들이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그분과 결혼에 성공하시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선물로 준 반지지만 지금은 사랑을 약속하기 위한 마음의 징표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일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이신 정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국에 오시면서부터 계속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셔서 또 베트남 전문 통역사로서 굉장히 활발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나중에 우리 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기 딸도 활발한 한국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호주에서 오신 데이비드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에 오신 계기가 한국에서 도예 공부를 하셔서 도예가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입국을 하고 나니 생계를 위해서 영어 강사 일을 해야 됐고
영어 강사 일을 하다 보니 도예 공부를 집중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꿈을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그 도예 공방을 개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예가 길을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울산에는 다문화 리틀 야구단이라고 해서 스윙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윙스는 초반에는 다문화 아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서 다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야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또 다양한 가족들이 각자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류하고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상담하고 해결하고 얘기해 나가면서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되죠. 이번에 11개국의 다문화 가정을 취재하면서 이분들이 하신 말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본국의 문화를 가져와서 한국 사회에서 함께 공유해 나가면 이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발전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이번 전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의도와 딱 맞아떨어진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울산의 역사와 산업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2011년 6월 20일 개관했고요. 현재 개관 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에는 역사관, 산업사관 1, 2, 그리고 어린이관, 기획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이후로 산업도시로서 발전을 해온 도시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에 관한 산업에 관해 특화된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박물관에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민 여러분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박물관 대학 전통문화 체험교실, 어린이 일일 박물관 학교와 같은 가족 대상, 어린이 대상,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람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